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판별 분석, discriminant analysis, 판별 분석을 이용을 해서 우리 분석하는 것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별 분석은 우리 예측 모델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분류 모델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로지스틱 리그레션 분류 모형을 우리 코드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 거니까요. 요거를 카피해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불러오시고 우리 4번 저장해서 4번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 1-1 해주고요. 여기서 우리 디스크리미넌트 밸리디티 해서 디스크리미 이 런트 분류 모형 이렇게 해서 카피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입니다. 자, 폰트 인식 갖고 오고요.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종료하시고 런타임 다시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지우고요. 우리 from 해주고 사이킷 런 해주고 점 디스크리미 런트 어널리시스 해주고요. 임포트 해주시고 그래서 리니어 디스크리미 런트 어널리시스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사용하고요. 이건 카피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인식해 주시고 구글 드라이브 연결 데이터 프레임 연결 계정 선택 허용해 주시고요. 데이터 프레임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변수 제거 범주형 변수로 처리해 주시고 뭐다 넘어가셔야 되니까요. 지워 주시고 앞에도 자료 구조하는 거는 필요 없죠. 지워 주시고 데이터 탐색 넘어가고 훈련 데이터 분류하고요. Y값 갖고 오고 Y값 배열로 처리해 주시고 훈련용 테스트용 데이터 분할해 주시고 이거는 우리 안 봐도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프라인 수치형 자료 우리 해줘야 되니까요. 요거 실행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표준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화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가변수 처리해주시고 프리프로세서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 결과 확인해주시고요. 그래서 표준화된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모델 만들기에서 여기 LR 다 바꿔줄게요. 그래서 디스크리미넌트 Analysis Underbar에서 DA로 이름을 다 바꿔보겠습니다. 자, 모두 바꾸기 확인해 주시고 자, DA 해주고요. Logistic Regression 이거를 바꿔서 Linear Discriminant Analysis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실행하시고요. 파라메타 세팅값 이렇게 해주는데 파라메타 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 하나만 해볼게요. 우리 솔버 해가지고 하나를 우리가 처리해 줄 텐데 여기서 SVD 방법을 사용하는 거 한번
그 다음에 LSQR 방법, 그 다음에 아이겐 값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요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 찾아내는 거거든요. 판별식을. 그래서 요 세 가지 실행해 주시고, 그리드 세팅해 주시고, 훈련해 보겠습니다. 자, 금방 나왔죠? 검정 곡선으로 튜닝 결과 확인해 보시고, 분석 결과 표로 정리해서 우리 그래프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값이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파트가 그래도 값이 제일 좋게 나왔네요. 그죠? 자, 베스트 모델 설정해 주시고, 베스트 모델로 훈련을 해 보시고, 중요 변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요 변수 값은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에 판별식에서의 변수의 그 중요도 값을 의미합니다. 자, 중요도 점수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로 출력 한번 해볼까요? 네, 주변부가 판별 분석하는데 가장 값이 높게 나왔네요. 그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값이 나왔습니다. 반지름은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자, 모델 테스트 값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베스트 값을 이렇게 보고, 정오 분류표로 검정해서 13개 정도 나왔네요. 이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피케이션 리포트, 그 다음에 결과값. 전체적으로 봤을 때 ROC AUC 값이 0.907 정도가 나왔네요. 자, 그래서 ROC 커브 그려주고, 그래프로 그려주시고, 자, 개인 차트 우리 파이프라인으로 설치해 주시고요. 네, 됐으면 그래프를 한번 찍어 볼까요? 네, 개인 차트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프트 차트, 개인 차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판별 분석을 이용을 해서 우리 분류 모델을 우리 검증하는 분류 모델을 분류 모델로 우리가 모델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실습해 봤습니다.